와, 진짜 박결함 오빠 몸 보면 뭔 생각 들어? 뭐라고? 오빠 몸 보면 뭔 생각 들어? 뭔 생각 드냐고? 안녕하세요, 박대기 기자. 박대기 기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눈이 여러분. 미쳤다, 진짜. 아우, 이 돌담도 진짜. 우리 그 조상들의 지혜예요. 여기에 뭘 발랐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발랐을까?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은데, 그쵸? 그냥 싸운 것 같아? 아, 이쁘다 여기. 뭔가 이쁘다 이거. 와, 근데 차 많이 세워졌네. 와, 여기 어제 차 이거 세 대밖에 없었는데. 어?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뭐야? 저기 너무 고기국수집으로 일단 가서 밥 간단하게 먹고 파스타는 내일 먹자, 내일. 어, 조심. 없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응. 그리고 오늘 저녁은 오늘 고기 파티야. 여기 임순이네 밥집 선배님인데. 이거. 나? 시부룩. 나? 싫어? 싫으면 말아? 주무 먼저 하세요. 고사리 육개장 제주 몸국은 뭐야? 몸국 처음 들어본다. 몸국이요? 모자반 모를 건가? 해초록 같은 거예요. 해초요? 바다에서 나, 해초. 아, 하나씩 다시 퍼먹은 걸로 했나? 밥 두 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몸국이고요. 이게 몸국, 여기 고기국수, 몇 통수가 여기 고사리 육개장인데 몸국은 처음 먹어보는 진짜.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 해초에다가 돼지고기, 돼지고기야? 닭고기야? 닭고기 같은데? 아, 이것도 비슷한데요? 아, 이거 고사리가 있네. 그 다음에 마지막 고기국수. 와, 이거 누가 호불호 있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이거 무조건 넣고, 이거 무조건 호 같은데요? 이거, 이건 돼지고기 아니야? 닭고기인데? 저는 모르실 건가? 말했지. 저 원래 밥 마는 거 싫었는데 이거 몸국은 밥 말아 먹어야 될 것 같다. 원래 말아 먹는 거 싫어하거든. 그치, 이걸 언제 먹어보겠어. 나도 그래, 나도. 진짜 맛있다. 매년 느낌이 좋아지는구나. 아, 요거네. 오, 미니쿠버 처음 타봐. 오, 요거였네. SUV 빌리지. 차는 우리 또 형님들이 빌려주신 거라. 괜찮은데? 어? 아니, 뭘 찍어줘. 뚜껑 닫아볼까요? 이걸로 닫으면 되거든. 아, 다치네. 많이 남네. 갑니다. 쭈미야, 외제차. 안 했어. 와, 이거 되게 잘 든다. 와, 브레이크 왜 이렇게 잘 들어? 와, 눈이 와. 브레이크 왜 이렇게 잘 들어? 자, 출발합니다. 출발! 이게 여행이야. 에코랜드. 유럽 같아.
아니 한국이지 이 사람아. 설마. 아 설마. 쭈미야 뭐야. 글씨 잘 쓰네. 손쉬럽게 손 줘봐. 아이고 진짜 괜찮아? 아 손 너무 쉬렵잖아 정말. 가자. 좋아. 어? 눈이 좋아? 그래 많이 봐. 대만은 여러분 눈이 안 와요. 대만은 산에만 눈이 온대요. 와 주머니에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알겠다. 여기 있습니다. 왜? 아 근데 이렇게 눈 오는 날 기차 타는 것도 진짜 또 눈치가 있다. 멋있다. 응? 멋있다. 응. 아 여기도. 아. 엘프란드는 출발하오니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니한테 보여줄려. 하이 미란다. 하이 미란다. 미란다한테 지금 인사했어요.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주미가 일란서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미란다예요 이름은.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요. 1박당 한 80만원 정도인 거를 협찬을 받았습니다. 비가 온다 걸어온다. 비번 있어? 아니 비번 없는데? 그냥 어 열리나? 안 열려? 어 이게 여는 게 어 여우면 된다. 우와 우와 감성구성. 와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온수 된다는데? 와 우물도 있어? 아 아니구나. 아 우물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그거 하는 거야. 오 이쁘다 엄청 여러분. 오 여기가 우리 숙박이래. 여기 근데 뭔 어딨어? 아 뭔 여기 와 여기가 숙박이래요. 어머. 오,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자, 1박당 여러분, 70, 80만원짜리입니다. 냄새 너무 좋은데? 냄새 너무 좋아? 냄새 진짜 좋아, 오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장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와, 이거 선물로 주셨어. 이게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귤. 레드 향이고, 요건 귤인데. 네. 이게 맛이 좀 틀립니까? 아, 이게 뭐예요, 사장님? 레드 향이요. 레드 향이요? 레드 향 귤. 아 레드 향 귤이요?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장님. 자 사장님이십니다. 부러워가지고.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로 협찬을 해주셨어요. 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제가 오늘 씻지도 않고 들어가가지고. 냄새를 못 맡으실 텐데 저기 맛을. 아 냄새를 못 맡을 것도 아셔. 진짜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진짜죠?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늘 여기 1박당 지금 총 얼마죠? 원래 저희가 한 70 정도 하는데 와 풀로 나해서 7, 80 정도 하죠. 그래 7, 80 정도 1박에 할인도 하고 있고 하니까. 네네. 많이 찾아주세요. 구독자분들 오시면 제가 서비스로 할인도 해드리고 서비스도 드리고. 와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오늘 우리 집이야. 주미야 여기 오늘 우리 집이라고. 여기 우리밖에 없어. 문 잠그자 일단. 문부터.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거 좀 사야겠는데? 아 다 있네. 와 다 있네요 여러분. 아 먹으면서 추우면 어쩌지라는 생각했었거든. 여기서 먹으면 됩니다. 고기만 사오면 돼. 부러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와 이거 또 아침에 토스트도 해 먹을 수 있네. 토스트기도 있고. 아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가족들이랑도 오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도 오면 좋을 것 같고 그쵸? 여기 또 여름에 더우니까 또 에어컨도 있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것도 그치? 이 감성도. 와 여기 너무 좋아? 냄새가 너무 좋아. 나 진짜 무슨 냄새야? 아 냄새 너무 좋아? 진짜 개 좋아. 아 개 좋아? 어서오세요. 이게 뭐야 여러분. 냄새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와 대박인데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여기 또 있는가? 또 있어? 와 뭐야? 와 자 여기 일단 방 하나 있고요. 와 아니 이거 감성 뭐야? 어 잠깐만. 자 일단은 방이 이렇게 침실이 있어요. 대박인데? 어 대박이다 이게 진짜. 와 화장실 뭐야? 호텔 화장실이야. 와 대박이다 진짜. 여기가 너무 이쁜데? 그 다음에 여기도 화장실 있구나. 와 여기서 씻으면 되고요. 김영 1236이요. 와 여기서 영화 볼 수 있어. 와 이거 영화 볼 수 있는 거야. 빔 프로젝트. 와 미쳤다. 안마의자 같은데? 안마의자 아닌가? 안마의자 맞네. 안마의자. 아니 진짜 너무 좋은데요? 나 이렇게 좋은 집 처음 봐. 총 방은 두 개예요. 이야. 와. 아니 이런 것들이 너무 감성적이다. 이런 것들이. 우와. 진짜 이쁘다. 와 위에도 봐봐. 가족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진짜 친구들 썸녀 그 2대2로 커플 여행 와도 진짜 좋겠다 그치? 너무 이쁘기는 하다 진짜. 쭈미 괜찮아? 조금씩 먹어봐 알았지? 자 이거 자 너는 봐봐 나한테 충성해봐. 충성해봐 나한테. 어? 이거? 오빠 아, 딱 여기 이렇게 싫어. 아 해봐 싫어. 아 너 내 조수잖아 오늘. 아? 내 오늘 부하 조수 서브. 어, 충성해야지 해봐. 오빠가 할 거야? 어? 너가 하고 싶어? 너가 하고 싶어? 아 그래 너가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거 알지 여러분? 이거 똑 따! 잘라야 돼? 아니 자르지 말고 그냥 똑 따!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구우면 물이 생긴단 말이야? 그 물 탁 마시면 돼. 와 나 진짜 박결한 오빠 몸 보면 뭔 생각 들어? 뭐라고? 오빠 몸 보면 뭔 생각 들어? 뭔 생각 드냐고. 안 한 지 오래 돼가지고 다시 잼민이 됐음. 오 초등학생. 이? 초등학생 어깨 이렇게 넓을 수 없는데. 쭈미 여러분 이제 오늘 만나면 쭈미가 당분간 또 안녕입니다. 몇 개월 동안 못 봐요. 헬스 보이는 사람 여자 게스트인가요? 올해도 올 거야? 응? 올해도 올 거야? 대만? 어 갈 것 같은데? 그래? 대만 너무 좋아서. 지금 새로운 화장품을 발라본 거거든요, 여러분? 했다고? 봐봐. 잠깐만. 아니, 생얼이가 별로 차이 없대. 생얼이 별로 차이 없어? 어때?
어때? 실제로 봐봐. 여기 빛이잖아. 아, 빛이 있어? 여러 개 있어서. 아, 그래? 좀 멋있는 척해. 아니, 그냥 아니, 멋있는 척 아니야. 아, 어떠냐고 물어본 거야. 어때? 너 이러다 갑자기 막 아니 아니 나 키스하는 거 아니지? 나 좀 빛이 있어서 좀 아, 가리고 있어? 있었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응. 제주 드루왕 어? 김영 1, 2, 3, 6점에는 없는 게 없네. 아 부드러워, 개 부드러워. 아니 그 모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모텔 그게 아니라니까. 아 없는 게 없네. 아니 이거 그냥 이것만 입어도 돼. 나도 그냥 갈아입을란다 지금. 솔직히 고급지다. 아니 집 안에 이거 있는 것부터가 고급지지 않아요 너무? 초등학교 봉이 다시 돼요. 돼요? 나오면 안 돼! 나 진짜 몸이 여러분 나 지금 이정재 그 몸이에요 진짜. 진짜 개 같다고요? 아 입었어? 올라. 오 잠깐만 일단 나 먼저 일단 봐야 돼. 왜냐면 내가 이게 그러니까 방송 내가 주인이잖아.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방송용이냐 아니냐 일단 해야지. 어 비키니를 입고 왔네? 근데 여기 뭐 씹어봐. 밥? 응. 배고프 너 진짜 배고플 때 너 고기 구울 때 침 흘릴 때 내가 먹게 해줄 거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근데 와 와 오 야 여기 차! 야 여기 차! 여기 차 물이 안 섞였어. 아 잠깐만 아, 너무 뜨거운데? 아 너무 차갑고 여기는? 그치? 아 잠깐만 아 어떡하지 여러분? 좀 더 식어야 될 것 같은데요? 뜨거워? 아! 많이 뜨거워? 아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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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까지로 가 괜찮아 괜찮아 아 물을 섞어 섞어 쭈미야 들어와 이제 쭈미야 아 됐어 됐어 어 괜찮아 어 그래 이제 괜찮아 어. 와 너무 좋다. 하나도 안 추워.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너가 생각했던 그거야? 아 그래? 이렇게 보면 웃겨. 약간 즐기는 척하는 것 같아. 무슨 즐기는 척이야. 나 즐기고 있는데. 무슨 즐기는 척이야. 저 이소단을 죽이고 있어. 그래 목욕탕 가면 다 이래. 이제 고기 구울 준비하자. 응. 좋았어? 응. 자 이제 불 피우러 가볼까요? 쭈미야 옷 따뜻하게 입고 나와. 이렇게 맞아? 그때도 계속 지져. 불 지져? 붙었어.
여기 숟가락. 위에 가로? 위에 가로? 옆으로. 옆으로. 아, 꽂았어. 아. 오, 불 잘 붙었어요. 자, 간다. 쭈미야. 거기 그 기름이 떨어지면서 이제 불이 올라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사실. 어, 잠깐만요. 자, 주변 가자 일단은. 어디? 가자. 어디로? 아, 저기. 이거는? 자, 일단 놔둬. 준비야, 이거 니꺼야. 어, 빨리 먹어. 준비야, 이거 있지. 봐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잖아. 진짜 맛있어. 준비야, 잠깐만. 먹고 있어, 준비야. 고기만 이렇게 볼게. 화력이 좀 약한데요? 익는다고? 아니면 이거 옆으로 좀 빼고. 형들 목살을 굽자 차라리. 두꺼운 거 미쳤다. 미쳤어. 그냥 미쳤어 그냥. 장작 기름 떨어진 목살 기름 떨어지면 불 살아나? 거기 소금 좀 뿌리자고? 아, 너 세배 가기만 해. 야, 고기 터졌다, 야! 나 한번 뒤집고 왔는데. 어하! 아. 요건 좀 잘 익었음. 어? 봐봐, 어때? 맛있겠지? 쭈미가 비빔면에 딱 고기 싸움. 맛있는데. 자, 잠깐만요. 아 뜨거. 근데 왜 나와 있어? 와, 요거지. 목살 먹어보자. 야, 집에서 먹는 것도 더 맛있어. 인정? 근데 원래 제가 목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은은하게 익히니까 맛있네. 마지막 불멍의 시간이야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일정이에요. 안 춥지 이제 솔직히? 와, 나무가 이렇게 높았는데 또 이렇게. 야, 이게 다 재가 되면서 참. 이게 인생인가 봐. 이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다트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나 그때 말하고 오빠가 무리하다고 말할 줄 알았어. 아, 무리라고? 응. 나 그때는 그냥 말해보자 하다가 다른 걸로 하자 말할 줄 알았어. 에이, 그래도 소원이고 약속인데 무조건 지켜야지. 그래서 나도 진짜 제주도 와서 나도 캠핑카도 처음 해보고. 나는 이거 이렇게 또 한 것도 나도 거의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이 바베큐도 나 혼자 이렇게 한 거. 마야
만약에 대만에 있었으면 나도 오빠처럼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고 아니면 예약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번에는 내가 한국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내가 혹시 사람들이 약간 나는 그냥 놀기만 하고 오빠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같아서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댓글을 보고 약간 좀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도 좀 말 없이 좀 생각이 많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봐봐 지금도 1400명 보고 있잖아. 다 좋아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꼭 한두 명씩 있어.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유재석 선배님도 아이유 선배님도 다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뭘 하는지 어차피 샘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근데 내가 신경 쓰이는 거 혹시 오빠가 진짜 나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나 그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나 사실 나는 댓글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 안 봤어. 나는 안 봐 댓글. 그러지 마. 마지막으로 쇼부도 한 번만 해줘. 쇼부도! 자! 일어나! 자, 빨리 들어가서 씻고 인사해. 바이바이. 들어가.